부산시와 경남도에 지원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됐습니다.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모두 3조 4천여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70억 원 정도 더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운보증기구 정책금융출자의 650억 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10억 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도 13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여기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47억 원과 마린시티 방파제 사업비 9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신규 사업 70여 건, 1,500여억 원이 새로 확보됐습니다. 3년 연속 국비 3조 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치를 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후 전동차 교체비와 공공시설 내진 설계 지원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고시행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7조 46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200여억 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인 마산 로보랜드 조성에 256억 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55억 원,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에는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에는 정부 반영안보다 302억 원 더 늘어난 5,300여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 예산이 원안보다 다소 삭감된 가운데서도 부산 경남이 확보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지역 현안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